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사운드, 편의성과 높은 활용도를 모두 갖춘 야마의 THR-100H 듀얼. 야마 THR-100H 듀얼에 탑재된 두 개의 앰프는 모던, 리드, 크런치, 클린, 솔리드 다섯 개의 클래식 앰프 모델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 THR-100H 듀얼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클래식 앰프 모델이 각각 사운드를 들어보고 야마하 THR-C112 캐비넷과 연결하여 마이킹한 사운드와 PC와 연결한 후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녹음한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무시할 앰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요즘 뮤지션들이 필요로 하는 앰프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THR 앰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는 앰프, 이전에 뭐 THR10이라든지 THR5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하이파이한 사운드로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추고 있었던 앰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THR100H 를 만나보면서 일반적인 앰프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운드가 꿀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품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것을 듣고 가볍고 예쁘고 멋진 사운드까지 요즘 뮤지션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앰프가 우리한테 주는 접근성은 딱 그건 거죠. 가정에서 연습용 요 정도만 있었고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버즈에서 꽤 리뷰를 많이 했죠. 리뷰를 많이 했고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어설픈 가격대에서 어설픈 앰플을 구입하지 마시고 내가 자본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면 이걸 하나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악기를 바꾸신다는 전제와 새로 오픈하신다는 전제를 둘다 보고 교회든 학교 그리고 이제 작업실, 합주실, 뭐 개인 작업실도 좋고요. 저는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성비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도 쓸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공연장 작은 소규모 공연장을 오픈하실 때도 이 앰프를 갖다 이제 저 적은 가격에 굉장히 큰 효율을 줄수 있는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후화된 걸 교체하시거나 이제 여러 개 앰프를 좀 대량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제 다른 저희 버즈비 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이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집안에 거실에 있어도 이게 위화감이 없어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보통 이제 마샬 이런 건좀 두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출력 그리고 좋은 양질의 사운드를 얻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도 되게 좋다고 보입니다. 저는 야마엠프에 사실 딱히 그런 감흥도 없었고 그것도 없었는데 앰프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진짜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 모던, 리드, 크런치, 클린, 솔리드 이 다섯 개의 듭니다. 클래식 앰프 사운드를 다 비교하면서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은총 씨한테 특별히 요청을 드려서 마지막에 이제 모던 앰프에서 이제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들어봤는데 깔끔한 클린 그러니까요. 사운드부터 힘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앰프 사운드 그리고 이 다양한 사운드를 원했던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THR100H 듀얼을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광무 첨단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